시간이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상옥입니다. 작가이기도 하고요. 또는 때로는 다정한 물리학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반갑습니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뭘 하든 해야 돼요. 반도체를 만들어도 해야 되고, 뭐 환경을 보호하려도 해야 되고, 뭘 해도 해야 돼요. 건물을 지어드려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애들이 물리를 안 해서 걱정이 많아요, 저는. 그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히. 근데 그건 인간끼리 정한 거고, 인간이 벗어나는 순간 몽땅 다 복학이에요. 물리학이 좋은 점은 질문을 언제나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거를. 물리학의 시작이 갈릴레이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정말로 태양이 도는 걸까? 우리가 도는 게 아닐까? 아인슈타인은 이 시계가 저 움직이는 사람도 똑같이 시간이 흐르고 있을까? 당연한 것을 한번 물어봐야 돼요. 끝까지 가가지고 아 이게 이렇구나 이게 사실 과학의 자세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사회가 나아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고. 그래서 언제나 그런 말을 해야 돼요. 시간의 눈금이 시간인 거죠. 시간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운동을 측정하는 어떤 단위랄까? 존재하는 건 현재뿐이에요. 존재라는 정의도 상당히 어려운 건데, 시간이라는 게 객관적 개념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기억은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거의 사건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영원히 내가 태어나던 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는 더 이상. 미래도 존재하지 않죠. 미래는 우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뿐이에요. 분명한 건 사건이에요. 사건은 존재해요. 어떤 상황은 존재해요. 공간의 물질들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건은 존재하는데, 그 사건들이 차례차례 머릿속에 기억이 돼 있거든요. 그 기억이 된 사건들을 순서를 늘어놓는다면 그 순서가 시간이에요. 그게 시간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표준이 되는 시간이 표준이 아니에요, 우주에서는. 우리한테는 1초가 또딱 이게 1초잖아요. 눈이 깜빡하거나 그런 시간들인데, 원자가 더 기준이 된다면 원자는 1초 동안 10억 번 도니까 사실은 되게 긴 시간이죠, 1초. 근데 우주를 보면은 사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이런 시간들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짧은 시간이죠. 인간의 일생조차도 100년은 뭐좀 깜짝할 사이잖아요, 우주에서는. 이건 시간이란 무엇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좀이라도 더 편하게 살고, 아이들이 좀더좀 입시에 덜 매몰되고, 좀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좀 뛰고 뛰어다니고, 그게 훨씬 중요하죠. 야근도 좀 덜하고,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 의미로서의 시간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시간이 모두에게 평등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마다 살수 있는 수명의 길이는 다르겠지만, 주어진 수명 내에서 가는 시간의 속도는 똑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의 사법 체계에서 사람들에게 벌을 줄때 돈을 내게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벌을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법 체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사람들을 가둬두어서 자유를 이제 속박하는 방식으로 벌을 주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의 계급과 신분과 상관없이 시간이 모두에게 똑같기 때문이죠. 또 뒤집어 얘기하면 시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교육을 인간만이 하는 걸까 생각해보면 아니거든요. 어떤 것들은 본능을 갖고 태어나지만, 꼭 필요한 능력이 있을 때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해요. 시 같은 경우 나는 거를 교육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미가 새를 막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오랑우탄은 나무에 매달리고 밑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타는 능력 같은 거를 다 본능으로 갖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인간도 동물의 하나일 테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교육의 목표는 독립이에요. 자식의 독립이죠. 아이가 자기 힘으로 뭐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목표고, 지금 현재 우리 사회라면은 고등학교를 마칠 정도에는 그런 능력이 습득되어 있는 것이 올바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그게 왜 교육에서 들어오면 안 되냐면은, 교육을 할때 행복을 부모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이 아이가 행복해야 할 텐데, 행복하려면 서울대 가야 할 텐데, 행복하려면 돈 많이 벌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행복이란 건 벌써 이미 자신의 어떤 선입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 그런 식으로 하면 행복하지 못해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제 그게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행복은 아이가 찾아야 돼요. 독립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가 독립된 어떤 인격체로서 무엇이 자신의 행복인지를 본인이 찾아서 가면 돼요. 부모는 걸 옆에서 이제 격려해 주거나 박수 쳐주면 되는 거죠.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아인슈타인이 남긴 여러 가지 어록들이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어록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정말 평생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였답니다. 아, 물론 워낙 위대한 과학자라서 그 강의를 할 기회도 많았고 강연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수업을 하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아인슈타인이 간절하게 바라던 그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라면서요. 물론 힘든 일도 많고 아이들이 말도 안 들을 때도 많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가 가장 원했던 직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